16차 경제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4분기 10만 명 증가했던 고용이 7월 5천 명 증가에 이어서 8월에는 3천 명 증가에 그치는 통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고용률도 6월 이후에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조업 경우에 조선과 자동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아픈 부분은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이 7월 증가폭이 줄다가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 시설 관리 등 취약 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이 7, 8월에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지금 고용 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고용 상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단기 과제를 추동력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긴 시기에서 일자리 상황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내에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 부처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이어서 지자체 추경이 총 42조 9천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속히 지자체 추경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기금사업 확대,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총 3조 3천억 원의 재정 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산업, 고용 위기 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의 퇴직자 재취업, 대체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도 신속히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7월 달에 1,730억 원 규모로 목적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9월 중에 다시 상당한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이 산업 고용 위기 지역 및 구조 조정 업종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아무쪼록 우리 장관님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과 시장이 또는 시장에서 하나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기업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당, 청와대와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 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앞장서서 우리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까지도 많은 동참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 등 보다 과감한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